그립이랑 이런 거다 모양은 좋은데요.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백스윙 올라갈 때요. 여기서 아까 클럽 헤드가 조금 많이 열리면서 안쪽으로 갔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 닫으면서 앞으로 올라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대로 릴리즈 안 하고 그대로 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닫고 올라가서 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백스윙 그거 하나만 바꿔서 한번 쳐볼게요. 예. 연습 스윙 한번만 해보세요. 기존에는 이렇게 네,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클럽을 들지 마시고, 왼팔을 그대로 똑바로 길게 밀고 간다는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네. 너무 몸에 붙여서 가지 말고, 네. 넓게, 똑바로 밀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백스윙 느낌이 굉장히 좀 어색하세요? 아, 다소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스윙 굉장히 좋아요. 지금 스윙이 궤도가 똑바로 되고, 클럽 페이스 아. 모양도 딱 좋고, 너무 인사이드로 가면서 열림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그 스윙이 딱 맞아요.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도 쳤는데 그대로 지금 결과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저거를 보고서 자꾸 이제 연습하실 때도 저런 괴도나 페이스 앵글이나 이런 거 보세요. 가끔 스크린 연습장에 가면은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인아웃으로 페이스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똑같이 밀리는 건데요. 그 샤프트 조금 가벼워지니까는 다루기는 조금 편한 느낌은 드세요? 네, 훨씬 가벼운 느낌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드레스 해보세요. 지금은 약간 닫아 올라갔잖아요. 네. 닫아 올린 상태에서 릴리스를 최대한 조금 더 많이 하면서, 그리고 피니시하고 나서 척추각을 너무 똑같은 각을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요거를 조금 몸을 좀 세워서 피니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네. 그러니까 느낌에는 약간 닫아서 바깥으로 들었잖아요. 엎어치는 느낌이에요. 네. 상체가 조금 나가면서 손도 없고 몸을 조금 더 세우고 피니시 때는 이렇게 세워. 이렇게 한번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닫고 올라가서 오케이. 지금도 손이 손목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팔뚝에 이 릴리스가 조금 늦어요. 아, 네. 그러니까 릴리스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이 훅이 날거 아니에요? 네. 다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제가 피니시 자세를 척추각을 너무 이렇게 옆으로 두지 말고 조금 세우라는 거는 이게 허리에 훨씬 더 건강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골프 앞으로 한 70년은 더 치셔야 되잖아요. 오래오래 예, 그렇게 치려면은 훨씬 더 피니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살까지. 알겠습니다. 약간 닫아서 바깥쪽으로 들고, 네, 릴리스를 많이 하면서 그냥 상체가 엎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피니시 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이 연습 스윙하면은 공이 왼쪽으로 확 감길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느낌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훅이 날수 있게 네. 훅을 한번 쳐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느낌에는 굉장히 엎어쳤는데 실제로 공은 안 돌잖아요. 잘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리도 훨씬 더, 이거는 네. 오른쪽으로 밀리던 공이 훨씬 더 똑바로 펴지니까 거리가 더 느는 건데, 지금 그러고 이제 저런 그내 궤적이 어떻게 됐는지, 클럽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됐는지 저런 걸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지금도 약간 바깥으로 들어서 엎어치는 느낌으로 쳤는데 궤적은 인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윙 궤도는 너무 좋은 거고, 이렇게 내가 확 감아 돌리고 훅칠 것처럼 쳤는데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느낌이 맞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서 그대로 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피니시까지, 네. 피니시 똑바로 세우시고. 그렇죠.
그렇죠. 오, 이제 아주 이쁘게 들어가 놨습니다. 저도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그 레슨 많이 받으시고 분석을 잘 하시잖아요. 네. 공의 방향성을 생각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스윙 궤도, 그 보통 스윙 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지나간 길, 그리고 임팩트 순간의 클럽 페이스, 요거 두 개가 이제 공의 방향을 결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궤도는 내가 밖에서 안으로 치는 아웃인 느낌으로 하지만 아직 스윙 궤도는 인아웃이고 제일 이상적인 궤도는 인투 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거의 똑바로 갈 텐데 지금 약간 인아웃에서 페이스 앵글이 약간 아직은 열려, 이거는 궤도에 대비해서 열려 있는 거지만은 워낙 인아웃으로 치니까 이쁘게 지금 공이 들어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두 가지 팩터만 놓고서 계속 저거를 보고서 아 내가 어떤 느낌으로 했을 때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공이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요인인가 그것만 네.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두 번째 친 거는 첫 번째 친 거보다는 조금 공이 컨택이 100%는 아니고 약간 뒷땅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처음에 루틴처럼 이렇게 가는 길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아주 좋습니다. 네. 선수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네. 야, 이 주말 골퍼분들이 이렇게 인아웃 궤도가 참 힘든데 잘 배우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 아주 깔끔하게 맞았어요. 우와, 거리도 늘었어요. 아니, 7분 안에 저보다 멀리 나가시는데. 저도 맥시멈 한 155m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정도, 지금 세 개 친 구질이 거의 다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인아웃을 가고 지금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로 맞고. 그러니까 느낌에는 닫아서 올려서 약간 엎어치는 느낌으로 치지만은 아웃인 궤도는 지금 하나도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 스윙이 또 자주 치시는 게 아니니까 물 흐르듯이 자꾸 변해요. 네. 이렇게 치다 보면 어느 날 공이 이제 깎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아웃인으로 들어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를 개선하기 위해 클럽 헤드를 닫고 팔을 똑바로 보내는 느낌으로 테이크 어웨이. 또 빠른 릴리스와 함께 페이스 앵글을 컨트롤합니다. 그 결과 슬라이스 구질이 드로우 구질로 개선됐는데요. 열려 맞던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